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과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또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 기업들의 통과 의례. 어떻게 보면 관문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디딤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5억도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예산이 많이 줄어갔고 최대 이제 1.2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이러한 이제 사업화 자금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기술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중심대학은 이제 기술에 대한 정량적 성과 목표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량적인 기술 성과 목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기 기업들이 이게 이제 창업성장 기술 개발은 창업 7년 미만이거든요. 7년 이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창업성장 기술 개발이 이제 금액은 작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작지만 일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에 2년에 5억 지원해주는 사업과 이제 힘은 똑같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선정이. 그리고 선정 이후에도 과제 수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테크트리를 타기 위해서는 이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우리 기술을 증빙하는데 가장 좋은 R&D가 될수 있겠죠. 초기 기업한테는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2차 공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차는 이미 이제 3월 달에 접수가 돼서 이제 그 발표까지 다 끝났고요. 이게 이제 2차 공고가 되는 거고, 다행히 공고가 좀 일찍 나와서 5월 20일에서 6월 3일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이 5월 3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과, 물론 이제 제가 어린이날입니다만은, 어린이날과 지금 이제 토일 월이죠. 토일 월 있는 황금 연휴는 일단은 좀 마음을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코칭하는 기업들은, 이걸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고를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딱 무거워졌어. 아, 다시 일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아, 요번 연휴는 좀 쉬고, 쉬고, 이제, 5월 6일, 그죠? 6일부터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네, 6일, 7일부터 하면 되죠. 자, 선정평가 6월 7월, 뭐 협약은 7월 8월, 뭐 이건 이제 같은 얘기고요. 자, 포인트가 되는 내용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창업 7년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7년까지는 괜찮고요. 7년까지는 괜찮고, 매출액이 또 20억이 넘으면 안 돼요. 매출액이 20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기술혁신 개발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기술혁신 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이제 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 직전 연도, 이제 재무제표가 나왔겠죠. 네, 요거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 매출 2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원 대상이 2024년도에는 자, 이첫 걸음 R&D는 이제 첫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R&D를 수행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도약 R&D라는 걸 넣어가지고요. 도약 R&D 과제는 R&D 수행 경험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포인트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접수 시기가 예전엔 이렇게 두 번을 했었는데 지금은 2월 달건 끝났고요. 그래서 5월, 7월 이렇게 이제 두번 남아 있다. 그래서 요번 것이 바로 이제 5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 자, 지원 한도가 1.2억이고요. 자,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가 75%면 자, 최대 한도가 1.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2억 원이 75%가 되면 돼요. 그러면, 자, 정부 사업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은 1.2억인데, 총사업비는 얼마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 1.75 하면은,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 됩니다. 1.6억 원이 되는 거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부 지원금이 1.2억 원이 되니, 그죠? 나머지 4천만 원은 우리의 자부담이 된다. 근데 4천만 원 중에서 전체 기관 부담의 연구개발비 중10% 이상이니까 400만 원이 현금 부담이 될 것이고, 나머지 3,600만 원이 이제 인건비를 대체하는 현물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6천 사업을 하는데, 1억 6천 사업을 하는데, 현금이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400만 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부담 400만 원을 내면, 네, 1.6억 원의 사업을 하고, 정부 지원의 1.2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특히나 또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입금 분산입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러니까 정부 7년 이내 기업이 이 창업 지원 사업에 태극기를 탄다는 거는 상당한 영광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요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걸음이잖아요. 수행 이력이 없는 기업들은 야, 경기, 대구, 경북, 해자입니다, 해자, 진짜로. 예, 네, 그래서 경기나 대구, 경북 지역별 산업 기술 특성에 맞는 과제를 평가하는데, 경기, 대구, 경북 지방청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 특화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업 7년 이내, 경기, 대구, 경북 제조 기반, 그리고 또 기술 기반 기업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뽑는 개수도 160개로 적지 않다. 적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뭐 위탁 운영 기관이 필수여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추천받아야 되고요. 추천받아야 되고요. 추천받아야 되고요. 추천받아야 되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R&D는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 여기가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맞춰진다면 경기, 대구, 경북 지역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 미만이 되는 거고요. 자, 3채 모공제도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연구 개발 수가 최대 5개, 한 연구자가 최대 5개고요. 과제 책임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대 3개 이내로 적용한다 해서 막 교수들이 여기저기 집어넣거나 기술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5개까지, 3개까지 이렇게 한 기업이 여러 개를 수행하는 수도 있어요. 뭐 산자부 거,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 거 그랬을 때 제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첫 걸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레퍼런스가 뛰어난 다양한 이제 어떤 연구원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연구개발 계획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점을 한번 볼게요. 쭉 내려와서. 자, 가점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걸 하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점 보기 전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창업기업 확인서. 근데 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때 시간이 보통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법인으로 전환했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또 법인을 설립했든지 아니면 뭐 포괄 양수도로 했든지 아니면 일반 양수도로 새로 세웠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 사업자가 있고 또 지금 개인 사업자가 있든지 이러한 요건을 봐서 이게 창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게 창업기업 확인서입니다. 제 목요일 특강 강의가 있어요. 목요 특강 강의. 목요 특강 강의에 보면 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 과제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창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주 업종 코드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 업종 코드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창업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요. 하나만 짚어드리고 가면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다섯 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이니까
제일 마지막 자리 띵띵띵띵띵에서 마지막 자리만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가점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보자고요. 막 특수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가점.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도 창업 7년 이내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만약에 가점을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준비해서 내년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점을 보자고요. 자, 우수 판정 어렵겠죠.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포상 받고 그래야 되니까. 자, 요거 여성 기업은 쉽죠? 요거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되니까 어떤 대단한 어떤 위에처럼 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 요건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장애인 기업이 또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예, 요런 건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 1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산학 협약은 맺은 기업이 있어요. 병역특례 때문에도 예, 맺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요거 1점. 요거 쉽지 않죠. 자, 벤처 1점. 자, 이노비즈나 메인비즈가 있는데 요거 이제 3년 이상 된 기업들. 네, 뭐 일회용품 대체재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 제조기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따야 하는 인증 중에 해당이 된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점, 2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가점이 없는 기업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과제를 지원하시고 지원하고 탈락이 된다 그러면 여름이나 가을에 이 가점을 준비해서 내년 초에 R&D뿐만이 아니고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다음에 창업중심 대학,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자, 지원 규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억이고요. 자, 1.2억인데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년 수행하는 게 아니라 1년을 수행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네, 그렇게. 그리고, 75%가 정부 지원, 그래서 이제 최대 1.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출액이 20억이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2월 달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기업도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점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국가, 연구자, 번호가 있어야 되고 창업 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되니 요 부분은 과제를 지원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포인트로 해두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대구, 경북, 경기 지역의 창업 7년 이내 기업들한테는 정말 회자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또이 정부 지원 R&D 사업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싶거나 그리고 또 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